기린이 자기 몸 속에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하다는 걸 알아서 먹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고 이 기린에게는 뼈가 필요하다는 걸 알면 하나님이 그 기린이 뼈를 볼 때 뭐예요? 뼈가 땡기도록 그 물질 이름을 혹시 기억하시나? 뇌 세포에서 생산하는 그 뭐가 땡기도록 하는 물질? 응? And neuropeptide Y라는 물질이 있어. 그 물질이 땡기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래서 과학자들이 하나님이란 말을 하기 싫고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무슨 단어를 사용한다고? 우주지능, 우주의식. 그렇게 그냥. 그러니까 왜? 그런 게 없으면 왜 기린이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할 때 뼈를 먹는가가 설명이 뭐예요? 안 되잖아. 왜 거북이 새끼들이 오키나와로 가는지. 왜 물고기 성이 변하는지. 설명할 도리가 없잖아. 그래서 결국은 우주지능 또는 우주의식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동물들에게는 우리가 뉴스타트를 배워보니까 식물, 콩은 누스타만 하면 돼. 그렇죠? 기본 여건이 뭐만 딱 있으면 돼. 다섯 가지만 있으면 돼. 네. 영양, 운동도 필요 없어. 왜? 뭐 손발이 없으니까. 땅에 박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건 기본 여건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콩에게는 그런 운동 없이도 생기를 보내. 자, 그 다음에, 그 콩은, 자, 모든 식물은, 자, 뿌리를 받고, 땅에서부터 영양을 흡수해야 되고, 영양, N, 그 다음에 물, W, 그 다음에 햇빛, S, 그 다음에 절제. 예, 모든 것이 적당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T, 그 다음에 공기. 그래서 누, 스, 타. 다섯 가지만 있습니다. 예, 동물에게는 뭐가 없어요? 식물에게는 운동도 없고, 그 다음에 뭐도 없어요? 신뢰, 믿음도 없어. 그 믿음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걔네들은 선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저 하나님이 돌봐주시기만 하면 돼. 근데 동물들은 뭐가 없어요? 뉴스 star, 일곱 가지는 있는데 뭐가 없어? 맨 마지막, T, 믿음이 없어. 기도가 뭐 할 필요 없어, 걔네들. 왜?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선택의 자유를 줬어. 예.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이해를 하고 나서 또 믿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선택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기도라는 것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마음뿐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마음뿐이고,
기도라는 어떤 그런 행위가 행위로서 나의 선택을 나타내지 않으면 왜 안 될까? 사단이 선택 안 했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선택해라. 기도하라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적어도 우리 인간과는 하나님이 어떻게 서로가 인격적인 존재로서 서로가 자유를 허락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지내자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인간과는 동물실을 묵식물처럼 그렇게 취급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때, 기도 같은 걸 왜 해야 돼? 이런 차원에서 질문하면 안 돼. 아시겠죠? 그런 차원을 조금,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 인간에게는 철저히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뉴질랜드를 한번 직접 가서 관광을 해보고 싶은데, 동영상은 많이 봤어. 근데 이상구 박사가 갔다 왔어. 그럼 여러분이 뭐라 그래요? 뉴질랜드 얘기하죠. 그러면 이상구는 할 말이 많아요, 많아요. 동영상만 본 사람은 할 말 별로 없어.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실제로 직접 체험한 존재로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할 말이 뭐예요? 너무너무나 많은 스타 강사가 될 수밖에 없지. 그러면 그래서 여기저기 온 은하계에서 지금 천체 물리학자들이 무슨 얘기까지 하고 있냐 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이 우주라는 것은 요거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지금은 다중 우주론이라는 게 등장했어. 이 우주는 무수하게 많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 하나가 이게 제일 큰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오랫동안. 그래서 우주 안에 이제 은하계가 있잖아. 그렇죠. 은하계가 또 수억 개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은하 안에 이제 무슨, 태양계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나눠져 있는데. 그 스케일이 아니래요. 이 우주 말고 다른 우주도 있고 지금 너무나 많은 우주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물안 뭐예요? 개구리 우리 우주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는 그거는 우물안 개구리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다중 우주론이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우주도 막 그러니까. 그런데 실상 성경을 보면, 다중우주론이 맞겠다라는 암시가 되어 있는 성경절이 있어요. 그 제가 그 다중우주론을 보면서, 야, 그게 맞겠는데? 라는 생각을 암시를 주는 성경절이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이렇게 보면 자 보세요.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아는 저 하늘은 아니에요. 이게 우주예요, 우주. 지구가 속해 있는 이 큰 우주. 자, 그래서 그 우주 속에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 나중에? 이제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간도 어떻게 된다? 이 여러분, 우리들은 다 옛 사람이 돼버려. 한때 있었던 존재. 그리고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우리는 다 뭐예요? 없어지고. 그러니까 옛 사람은 없어지고 뭐가 된다? 새 사람이 된다. 그래서 그것은 뭐야? 하나님이 새 사람이 되려면 옛 이상구, 옛 사람들은 없어지고 우린 다 뭐야? 새 이상구가 된다.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고린도후서 정말 엄청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황당하기 짝이 없는 얘기라고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황당하죠.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에 나는 이상군 지나가고 보라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새롭게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 옛날 흔적은 없어. 그래서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제 이 세상 끝에는 어떻게 된다? 이 우주도 없어져요. 여러분, 지금 현재 천체 물리학자들이 이제 빅뱅 이론을 가지고 우주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주는 어떻게 되게 돼 있어? 없어지게 돼 있어. 팍! 지금 우주가 팽창해서, 무지무지한 속도로 팽창하고 있대. 나중은 어떻게 돼? 나중은 다 없어져. 근데 없어진다는 말을 누가 먼저 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리고 이제 지구도 없어지고 무슨 지구?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있었던 우주와 처음 있었던 지구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바다도 뭐예요? 없더라. 그러니까, 이런, 저 같은 사람이나 이런 거 이런 말을 보고 뭐요? 와, 이제 다른 사람들 보고 나 놀래더라고. 그냥 이건 놀랄만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옛 나는 없어지고 지나가고. 보라, 새 나가 되었도다. 우주도. 그러니까 이제 우주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 여러분, 그 우주 속에, 지난번에 제가 그 원자 핵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양성자들은 서로 밀어내고, 원자 핵이라는 것은 실상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자핵은 중성자와
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 양성자는 양전기를 띠고 있다. 이 양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들이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것은 그럴 수가 있다 없다? 없어. 없어. 지금 이 지구상에서 양성자를 가까이 가서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안 가요. 이거는 엄청난 에너지가 지금 이 원자 핵 속에서 원자 핵이 양성자와 양성자가 어떻게 서로 밀어내서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힘. 서로 붙을 수가 없는데 지금 붙어 있다시피 하는 그 힘. 그게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그 힘을 무슨 힘이라고 불렀다? 핵 강력. 근데 그 핵 강력은 어디서 오는지를 과학자들은 아직도 몰라요. 그러나 그건 있어. 그건 확실히 이제 물리학자들 증명을 해놓은 거고. 그렇듯이 이 우주에도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이라는 이상한 에너지가 있어. 예, 아시겠죠? 그래서 우주는 지금 빅뱅의 결과로 막 팽창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 팽창을 어떻게 못하도록 하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암흑 에너지라고 불러. 왜 그러냐면, 왜 암흑이라고 부르죠? 모르겠다는 거야. 어디서 나온 건지. 그래서 영어로 하면 dark energy, dark matter. 이렇게. 그러니까, 에너지나, 질량이나, 그건 같은 개념이니까, dark energy 또는 dark matter.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래서 물리학 차원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제 황당한 게 제일 많은 학문이 물리학이에요. 그렇죠? 이거 황당해 안 해? 이거 황당한 거예요. 원자 핵이 저렇게 폭발하지 않고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그러면 붙지 못할 것을 붙여주는 힘을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걸 사랑이라고 불러요. 남자와 여자는 같이 못 산다니까.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달라도 뭐예요? 너무 달라가지고. 특히 저는 그래요. 저는 여자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자랐어. 왜 그러냐면 저는 남자 형제 동생 남동생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남자다워요. 씩씩해. 그러니까 보따리 장사하고 그렇죠. 엄마도 씩씩해. 안 씩씩해. 우리 어머니는 씩씩했어요. 그래서 막, 저도 막, 종아리 크더라. 그래서 매 많이 맞고, 그리고 엄격하고, 숙제했냐, 안 했냐. 막, 그래가지고, 뭐, 국어책 가져와. 그러면 엄마 앞에서 읽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읽어.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다, 파 썰고, 이제, 그 콩나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읽는 얘기 들어요.
그 발음이 틀리면 거긴 틀렸잖아. 그러니까 저는 여자를 볼 때 누구를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그래서 저는 여자들도 다 우리 어머니처럼 생각했어. 어머니와 같은 그런 결단성 있고 한번 결정하면 안 변하고 우리는 안 변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미치겠더라고. 뭐 아침에는 뭐 아침 식사 중에 얘기한 것이 뭐예요? 점심 때 되면 또 뭐 변하고 뭐. 와, 그래서 저는 실제로 어떤 줄 아세요? 결혼해가지고 내가 정신병자하고 결혼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제가 우울증 걸릴 뻔했다니까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마누라 우리 어머니 같지 않아. 맨날 이래 맨날.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 와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간호사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한국에서 온 인턴 닥터리가 우울증 걸린 것 같아. 아, 그래서 이건 미국에 처음 와서 뭐 힘든 일이 좀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간호사들이 심각하게 저보고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두세 명이 앉아가지고, 힘든 일 있으면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얘기 좀 하래. 그래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조금 정신 이상기가 있다고 그랬어. 근데 왜 그러니까 얘기해 보래. 그래 자세히 좀. 그래서 아침에 얘기해 놓고 점심 때 되면 달라진다고. 자꾸 이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다면. 간호사들이 막 배꼽을 잡는 거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닥터리, 우리도 다 정신병자라고. 네 마누라, 우리하고 똑같아. 그 내가 여자를 몰랐던 거야. 그래서 나중에 딸 둘이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와, 우리 어머니는 좀 특별한 여자였어. 아시겠죠? 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남자들은 이거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참 싫어하거든. 남자는 이렇게 뭐냐면, 우리는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되잖아. 한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이제 계획을 세워야죠. 근데 이게 또 실컷 계획 세워놓으면 뭐예요? 또 뒤집어지고. 이렇게 미치는 거지. 열받아. 그래서 같이 살 수가, 뭐요? 없다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다른 점이. 예. 뭐, 얘기하면 뭐, 끝도 없죠. 근데, 근데 그게 또 여자마다 또 다르더라고. 저는 두 번째 결혼해서 또 당해보니까 또 그때하고 이건 또 달라. 다른데. 이번엔 더 어려운 게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산다는 거지. 이거는 고생 바가지가, 이거, 진영이는 못 들은 걸로 해. 진영이도 아마 알 거야, 그렇지? 겪어봤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서로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을 같이
있도록,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힘. 그게 사랑이에요. 예. 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 왜? 결혼하고 나면, 아, 이게 같이 살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달으면, 그런데도, 아, 자식이 생기고, 다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저는, 결혼식 주례를 제가 부탁을 많이 받고 주례를 많이 했는데, 저는 절대로, 그런 달콤한 주례사를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면, 인간은 서로 이기적이라서, 진짜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다. 지금 신랑 신부는 서로 진짜 사랑한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아니다. 오늘 첫날 밤만 지나봐라. 싸워 안 싸워? 네, 토라지고 뭐 난리 나지. 네. 그러면 신랑 신부는 상대방에 대해서 많이 실망할 것이다. 그런데 그 실망대로 일을 처리하지 마라. 야, 내가 이거 큰일 났구나. 앞으로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고, 이건 뭐, 녹화 안 해도 돼. 생각하시지만, 그때 같이 살 수 없는 지금 우리 두 남녀를 같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사랑이라는 놀라운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아, 내가 어떻게 이걸 모르고 결혼을 했네. 모든 결혼은 그런 것이 다 나타나게 돼 있다. 다 알고 결혼할 수가 없어. 미리 다 알면 안 돼. 그래서, 야, 내 결혼 실패구나. 절망하지 마라.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 사랑의 원천, 이 양성자를 서로 밀어내지 못하게 하고 원자 핵을 구성하는 한 가족을 구성하는 해주는 그 힘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정말 필요할 때 기도해라. 그러면 와, 그렇게 밉던 마누라가 또 뭐예요? 이뻐? 보여. 여러분. 그래서 그 고비를 자꾸 넘어라. 그러면, 나이가 좀, 50대도 힘들어. 이제 60 정도 되면, 아, 사랑이란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내 결혼을 유지시켜 주셨구나 라는 감사가 나올 때가 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거를 뭐, 그래서 절대로 저는 하나님이 짝지어준 결혼이라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뭐, 대한민국의 젊은 청춘 남녀들이 결혼하는데 하나님이 짝지어준 짝이 있을까? 저는 과연 몇 쌍이나 하나님 실제로 짝을 지어줬냐. 저는, 그래서 저는
딱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신랑은 신부를 보고 내가 원하는 그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선택했고, 또 신부는 신랑을 보고 내가 원하는 조건이 맞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 사랑의 선택이야. 그런데 우리들의 선택은 뭐예요? 내가 뭐가 필요한가, 내가 원하는 조건이 뭔가, 이거를 보고 내가 선택했어? 자기 중심적으로 결정한 건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간적으로 짝지어도 하나님은 그래, 한번 해봐. 그래서 힘들 때 나한테 와. 그러면 내가 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결혼식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짝지은 결과는 뭐예요? 지금 너무 힘듭니다. 를 깨닫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짝지은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이름에도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짝지어 주세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 그래서 참다가 보면 놀라운 현상, 기적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 그거를 믿어야 돼. 놀라운 행복감. 와, 그래. 하나님에게 기도했더니 이런 결과가 내 마음 속에 생기는구나. 그거를 열매라고 그래요. 성령의 열매. 네. 자, 그 다음에, 만물이 통일된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통일된다는 말은 지금 현재는 분열되어 있어요, 우주가. 무엇과 무엇으로?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측과, 사단 측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쪽으로 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가, 다시 하나가 된다는 의미죠.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이 동시에 한 인간이나 어떤 상황에서 서로 작용할 때, 그래서 나라는 그 이상구가 하나님 어디서, 그 시절의 이상구,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발견한 이상구, 어느 쪽이 옳은가, 어느 쪽이, 그리고 내가 암에 걸리기 전에 그 암 걸리도록 살고 있던 나와 암에 걸리고 나서 드디어 이런 치료 저런 치료 다 받고 완전히 망가져서 이제는 6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무조건적 사랑을 만났다. 그때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 이거를 보고 우주는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예요.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고 선택하지 않는 존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죽여. 안 죽지만은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죽어. 죽여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기를 모든 인간에게 주고 있어. 그렇죠? 주고 있는데 내가 끝까지 뭐예요? No 하면 난 어떻게 되는 거야? 생기를 내가 스스로 거부해버리면 나는 스스로 죽는 그런 상황을 심판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끝까지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처럼 암까지 걸리는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뭐냐? 사단은 철저히 조건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 범벅 속에서 생기가 막히고 이래서 암에 걸리게 해가지고 그건 다 누구의 장난이야? 사단의 장난이야. 장난해가지고 인간을 왜 사단은 그렇게 장난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암을 주십니까? 나는 교회도 열심히 댕기고 돈도 많이 냈는데 이런 조건적 사단에게 속은 조건적 하나님 뭘 그런 하나님마저도 어떻게 떠나버려. 그래서 하나님 하자도 진절머리가 나도록 해서 그래서 철저히 조건적인 인간으로서 모든 무조건적 사랑을 철저히 거부하고 생명을 거부하고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으로 지금 사단은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하고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사단이 나를 그렇게 해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도록 해서 죽는 그 사단의 철저한 조건적 논리 속에서 죽게 만드는 그거를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품을 발견하고 와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울증이 확 없어지죠. 상황은 변해서 안 변해서 현실은 안 변했어요. 그러나 내 유전자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와, 하나님이 있네. 그 하나님이 나를 실제로 사랑하네? 와,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져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렇게 돼 있네? 와, 우리 지금 현재 우리들의 상황에 비해서는 황당무계한 소리. 그런 차원이다. 놀라운 차원.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이런 3차원 세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그 세계로 우리는 지금 옛 것은 없어지고 새 것으로 재창조하실 것이다. 희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야,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돼 있구나. 정말 하나님, 우리 인생도 실제로 괴롭지만 끝없이 힘든 일이 발생합니다. 아시겠죠? 끝없이.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모든 것이 다 잘 돼버린 건 아니야. 다
저기서 번쩍 또 골치 아픈 일이 생기고, 그러한 풍파에서도 하나님의 이런 계획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 생기를 받으면서 치유되시고 힘차게 살아 나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가버렸다. 그럼 해. 유효.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오늘 하려고 했던 얘기를 한 10분 동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이제 아담과 이브가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도록, 즉 선악과를 따먹도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적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너희들은 뭐예요? 너희들은 자유다 그랬잖아. 그래서 모든 동물들, 새들, 물고기들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네 마음대로 어떻게 이름 정해. 네. 이런 자유를 주시는 분. 근데 사단은 그 자유가 좋아 싫어 싫잖아요. 왜? 그 자유를 그 피조물에게 인간에게 그렇게 자유를 줘놓으면 이 지구는 뭐가 되니까 엉망진창이 된다 이거요. 막 뭐 인간들이 뭐 하나님이 자유 줬잖아. 그러니까 사단은 무엇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만이 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선이 아니다. 왜? 그것은 그 하나님의 선인 무조건적 사랑대로 이 지구를 통치하다 보면 지구는 엉망이 된다. 그렇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올바로 통치하고 지구가 영원히 안정된 상태로 평화롭게 지구가 나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우리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어떻게 결정을 연구해가지고 그 지식으로 그 선과 악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해가지고 뭐를 만들어야 돼? 법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그 법대로 인간들을 통치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길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의 뜻이 뭐냐라고 다시 재정립을 하면 그것은 뭐예요? 율법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율법을 정해놓고 이쪽은 착하고 이쪽은 뭐예요? 나쁜 놈이다. 그래서 나쁜 놈들, 율법 안 지키는 놈들은 어떻게? 벌을 줘야 된다. 그거는 우리 성질에 맞아 안 맞아요? 우리의 본성에 맞는 거지. 법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장판이다.
그럼 우린 난장판 싫어. 그러니까 뭐가 있는 게 좋아? 법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법에 중독된 본성. 그럼 법에 중독된 본성이란 건 뭐예요? 법적으로 죄가 안 되면 뭐든지 해도 된다는 아주 얍삽한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또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어기면 뭘 받아? 벌을 받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건적인 그런 법적인 존재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은 걸딱 했으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돼? 겁나. 벌줄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질서가 잡혀야 된다. 그렇게 통치해야 된다. 는 생각이 사단의 생각인데, 그거는 현재 이 지구상에 살아온 우리 모든 인간, 들의 사고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왜 같은 사고방식, 우리 인간은? 우리는 사단이 말하는 그 사고방식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말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말이에요. 그냥 먹지 마라 그랬는데 먹었다, 이거.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안 되지, 벌 줘야지. 이런 단순 무식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은 맨날 뭐 이렇게 해라, 네, 안 했나? 그럼 또벌 주고. 그럼 뭐 엉망이지. 그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대로 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자유를 주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주셨어. 그러면 우리 인간은 지금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러면 누구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먹은 거예요? 사단의 생각이 조건적 사랑으로 통치, 법으로 통치해야 된다는 게 동의를 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 조건적인 인간으로 유전자까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그 결과는 증오요, 자존심이요, 교만이요, 우월감이요, 열등감이요, 시기요, 질투요. 이렇게 범벅이 돼가지고 지금 유전자는 점점 꺼져가면서 병들어 가고 노화되어가지고 사망으로 가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여기다가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무조건적 사랑이 탁 들어왔을 때, 그 빛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내 유전자 차원에서부터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지금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표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런 암 생길 수도 있고 또 생기면 또 암을 죽일 수도 있고 또 이제 또 속상하면 또암 재발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존재로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존재가 필요해 안 해? 필요 없죠 끝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이게 진리구나 이게 생명이다. 그러면 더 이상 실험을 할 필요가 없죠. 이제 그렇게 돼서 우리가 적어도 지금 이 세상은 점점 험악해져 갈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는 한 사람도 남지 않은 것 같다. 어떻게 해도 지금 남아있는 이 인간 중에 한 사람도 이 지금 조건적 세상에서
이 웃기기 짝이 없는 황당무계한 무조건적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사람도 자꾸 태어나, 안 태어나? 안 태어나. 아프리카 같은 데 태어나면 또 다 죽어.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점점 막바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게 다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 하나님은 마음 아프죠. 그래서 하나님은 단 몇 사람이라도 어떻게 조건적 사랑 그 선악과 그 법적인 죽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법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일이요. 그러니까 그러나 사람이 무조건적 사랑을 딱 받아들이고 그걸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 법 필요해 안 해? 안 하지. 왜? 나는 예수님처럼 원수도 사랑하고 싶은 사람으로 되고 싶어 지금. 근데 뭐 법이 필요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법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 법은 대한민국 법은 있으나 뭐요? 만화한 사람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조건적인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남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 이래가지고 이제 하면 법적으로 합시다. 그렇잖아. 사랑 같은 건 없어 이 말이에요. 그 얼마나 각박한 세상이야. 법적으로 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새로 너를 창조해 줄게. 약속을 믿고 나도 기도하면서 원수들도 사랑하려고 노력은 해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러니까 이제 왜 선악과를 따먹게 됐는가? 이거는 사단이 인간을 어떻게 한 거? 유혹해서 속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이제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조건적으로 인간이 변질됐는데 그 속는 과정이 성경에 있느냐 이 말이야. 뭐를 보면, 야 사단은 인간을 아담과 이브를 기똥차게 속였구나. 이래서 속아서 우리 인간의 맨 첫 번째 조상 아담과 이브가 조건적인 인간으로 어떻게 변질되고 우리도 그 유전자를 받아서 조건적으로 살고 있는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우리 각자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빛,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의 빛을 받아서 이야, 우리가 사실은 이 조건적으로 내가 조건적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은 이게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뭐예요? 우리 조상들이 원해가지고 이렇게 유전적으로 본성적으로 변질돼 버렸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책임지고 나를 어떻게 구원하셔야지. 이제 그런 깊은 그 이해가 탁 내 마음 속에 그렇게 됐구나. 이제 그럴 때 내 마음속에 뭐라는 것이 생겨요?
믿음이란 것이 아 믿습니다가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속였냐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또 그거 설명하다가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단이 인간을 교묘하게 속였냐는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찾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내가 아무리 그동안 생각해 봤어도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존재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세상은 지금 맨날 싸우고 죽이고 미워하고 지금 이 대한민국 한 나라 안에서도 서로가 생각이 다르고 이것이 다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정말 우리들 마음속에서도 정말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나와 그래 끊기는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나 변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변하기 싫은 나 옛날 그대로 계속 살고 싶은 나 이런 갈등 내 인간 한 인간 속에서도 이런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참으로 평안이 없는 쉼이 없고 안식이 없는 그런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도 우리 몸속에 있는 유전자들은 화들짝하고 다 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은 다시 영적인 몸, 물질적인 몸이 아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창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정말 100% 정말 쉼이 있는 안식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성령으로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 속에 있는 지혜가 우리들의 눈앞에 번쩍거리면서 우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정말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천국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